똥꼬발 날 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생 전문가 차차 그리스입니다. 지금부터 약육강식이 공존하는 아주 험악하나 야생공원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생존 기술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그럼 출발해볼까요? 나오자마자 도심을 살아가는 야생 시민들이 보이는군요. 어서 몸을 피해야겠어요. 마침 몸을 숨기기 좋은 풀숲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야생공원의 식물들을 관찰하면 좋을 것 같군요. 야생은 위험하지만 늘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저기 카메라 밖에서 야생 시민 한 분이 다가오고 있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 한 바짝 차리면 됩니다. 먼저 야생 시민의 손길에 몸을 맡깁니다. 야생 시민의 손은 이 험한 야생에서 피로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다시 이동하도록 하죠. 야생공원 탐험이 길어지면 갈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어서 물을 찾아야겠어요. 아, 물을 찾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정말 맑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갈증이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야생공원에서 보는 석양이 정말 아름답군요. 이 험한 야생공원을 탐험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식용나뭇가지를 발견했어요. 나뭇가지에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필수 아미노산, 철분이 들어있죠. 역시 맛은 없지만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씹으니 힘이 나는군요. 탐험이 거의 끝나가는군요. 아, 제 강아지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함께 가보시죠. 탐험의 마지막은 친구와 함께하니 너무 좋군요. 지금까지 야생 전문가 차차 그리스였습니다.